깔창이 안 벗겨져. 언니야, 깔창이 안 돼. 혜진이가 아빠 엄마에겐 그런 딸이다. 엄마 아빠가 바쁠 때는 저희가 해야 돼요. 아 힘들어. 이것도 언니가 해주거든. 깔창은 언니가 해. 춤을 내가 다 할게. 여기 놔둘게. 아직은 마음껏 투정 부려도 될 나이에 혜진이는 동생까지 살뜰히 챙기는 믿음직한 맏딸이 되었다.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그 몫을 톡톡히 해내는 아프고도 사랑스러운 딸.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혜진이 덕분이었다. 빨리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재료 준비를 미리 해놓아도 음식은 손님들이 오기 직전에 만들어야 한다. 저 구절판 놔봐. 담아. 빨리 빨리. 뭐였어 이때까지? 이때까지 저 안 놀았거든요. 미친데. 예약 손님만 겨우겨우 받는데도 전쟁터가 따로 없다. 예, 비설도의 온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전화 오신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다고. 아, 좀 이따 올까요? 예. 음식이 그 7시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시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있는데 좀 예, 좀 놓으시다가 7시쯤 올라오시면 음식 준비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더 바빠진다. 그런데 이때 부산이. 예. 저희가 원래 인원이 14명 오게 했는데 몇 명이 안 왔거든요. 예. 그러면 음식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좀 오늘 당월자라 또 만데 몇 분 좀 오셨습니까? 9명이요. 9명. 9분. 네. 4, 8. 주방장님? 14분 예약하셨는데 9분 오셨는데요. 음식 계산을. 우리가 배 터지게 먹는 겨? 그치. 저희 남은 재료는 다 버려요. 오늘은 딱 적자예요. 저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원래 9명이 올 건데 14명을 예약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인데 다 올 줄 알았대잖아요. 지방에 줘야지. 미안하게. 누구를 탓해봐야 속만 쓰릴 뿐이다.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면 그뿐이다. 가진 재료를 넣고 만드는 삼색 두부부터 몽숙 씨의 손을 거치는 모든 음식은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원칙. 음양오액의 원리에 맞춰 메뉴도 직접 짰다. 음식 준비가 다 되어갈 때쯤 서빙을 담당할 남편은 꼭 정장으로 갈아입는다. 이 또한 음식과 손님에 대한 마음이다. 처음엔 속도가 좀 첨불나더라도 금방 빨리 나올 겁니다. 네, 아닙니다. 미리 해놓은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5분 전에 조리를 해서 조금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덕분에 손님을 많이 받을 수도 매일 운영할 수도 없는 조금 이상한 식당. 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꿈꾸며 한 발씩 나아가는 부부의 모습과 닮았다. 한쪽에서 와인을 준비하는 병렬 씨. 손님들이 혹시 술을 찾을까 싶어서 미리 드리는 겁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기로 약속했다. 다행히 이해해주는 분들이 많지만 더러는 난관에 봉착하는 날도 있다. 사장님, 예? 여기 소주나 맥주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좀 와인이 좀 이제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저 식당 메뉴에
소주하고 맥주가 없어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 그럼 계산 못하는데 이거. 아. 이 찾는 사람들 많이 안 있어요? 예, 찾는 분은 예. 뭐 종종 계시는데 예. 그 아직 그 뭐 일단 뭐 아, 와인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와인 한 잔, 아, 요거 저희가 예, 더 필요하시면 아,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예, 오,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릇을 뜨겁게 데워야 돼요. 뜨거우면요. 그 안에 혹시 오시기 손님들 오시기 전에 먼지 같은 것도 털어낼 수 있고요. 이럴 땐 정성을 더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짜 와인까지 내어드리고 나면 오늘은 제대로 손해보는 장사다. 힘든 줄 모르고 시작한 일도 아니었건만 정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선 삶의 고단함이 밀려온다. 숨 한 번 돌릴 사이 없이 지나간 전쟁 같은 시간. 이제 마지막 나물밥까지 내보내고 나면 이 시간도 끝이 난다. 그 시간 힘들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늦도록 아빠 엄마를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하니 아빠의 마음도 바빠진다. 손님 따라 계단 내려가면 망한다 캐가. 여기 딱 서 있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